영화 잘 보셨는지요? 아, 예, 저 이제 영화 어떻게 오늘 이제 두 번째 보게 됐는데요. 두 번 보니까 더 보이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너무 신이 났었습니다. 감독님께서는 100번 좀 넘게 보셨다고 하시는데 예, 영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태풍달에 이어서 이제 뭐 연상의 미모의 여배우분들과 또 같이 연기를 하셨는데 그 뭐 비교를 하자면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미모의 연상의 여배우분들과 연기를 해서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정리할게요. 이쪽입니다. 예, 저쪽 예 바라보시는 오른쪽 중간쯤에 있습니다. 세현 씨가 계속 지금 질문자를 찾고 있어서요. 예, 자꾸 저를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질문이 저도 헷갈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미모의 여성의 여배우분들과 그리고 또 연상의 여배우분들과 계속 연기를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키스신에 대해서 이미 좀 많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좀 그 장면에 대한 소감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. 네, 우선 제가 그렇게 예, 선배님들과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말 잘 못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? 이렇게 한 시대를 품었다고 시대를 풍미한 예 시대를 품은 이 여배우 선배님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그리고 이제 키스신까지 또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아무래도 제가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배님들과 같이 뭐 감정신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러브러브 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많이 의지할 수도 있고요. 네, 그래서 예, 사실 뭐 이런 기회는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예, 답변 감사드리고요. 여기서